본인이 직접 만나기를 거부해서 우리 경찰관과 건물주가 박병호가 거주하는 303호 그 문 틈으로 전달했습니다. 거주 계약 해지 통보 및 퇴거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서 그 서면 통보를 읽었다는데 안에서는 전혀 반응 없었나요? 예,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갔는데 안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시도를 했고 오늘 오후에 박병화 어머님과 건물주가 만나서 건물주께서 이런 사실 계약 해지 통보 및 퇴거 요청을 그리고 화성시에서 그 박병화 어머니랑 통화해가지고 요구하는 게 좀 하려고 했던 저희가 통화를 요구한 건 아니었고 그 이 건물주께서 일단 주체가 돼서 건물이 원룸 계약에 대해서 무효 또 취소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퇴거 요청을 하는 거고 그 외에 뭐 앞으로 계획이나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또 있나요? 병행해서 일단은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화성 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하루아침 법적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마당에 퇴거 자진 퇴거했으면 좋겠다. 퇴거할 때까지 우리 시민들과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퇴거 요청 또 당신을 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항의 표시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박병화가 이전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던 장소가 원룸 밀접 지역이었던 것과 유사한 지역으로 재발 위험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듯 시민과 안전과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으로 지역사회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일임에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이고도 무책임한 행정을 자행한 법무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일반 시민들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범죄자의 인권만을 고려하는 법무부는 각성하라. 거주의 자유를 보장되어야 하더라도 연쇄 성폭행범과 이웃으로 지내야 하는 끔찍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화성시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장 일동은 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거주를 결사 반대하며 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22년 11월 2일 화성시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장 1동